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우리가 풍경지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뭐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찍다 보면은 이제 항상 불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은 왜 저렇게 좋지 못한가? 저런 사진처럼 되지 못할까? 보정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카메라와 렌즈가 문제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이 사진을 이제 입문하시고 이제 장비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진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업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보 뵙게 되면은 유튜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뭐 그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부르셨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유튜브라는 단어보다는 그래도 사진 작가, 작가님 아니면 강사님 이런 식으로 조금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뭐제 실력이 아직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성을 해야 되겠죠.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전문성과 그 다음에 뭐 현장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현직 사진가로서의 활동 경력 결과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전문가 기준으로 딱 놓고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뭐 권학봉님이 있죠. 예. 그분은 진짜 전문가예요. 이제 인물 사진 쪽에서 좀 감각 있게 잘 찍으시는 분이 이제 JA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환상적인 일몰과 일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차를 끌고 어떻게 이동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 말이죠.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그 사람은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애는 어떤 경우냐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하는 거죠. 야간 산행을 해서 이제 해가 뜰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타이밍에 맞춰서 사진을 찍는 거죠. 이두 장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진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좋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풍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몸이 조금 더 힘들고 내 몸이 조금 더 고생을 한 그런 사진이 결과물이 더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기보다는 공평한 거죠. 또 다른 애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님이 몇분 계신데 작품을 좋아하죠. 실제로 대면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인근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카메라 장비를 들고 너무 많이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다리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물집 위에 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또그 물집 위에 물집이 생기고 이것이 하루 종일 반복되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랑은 엄두도 내지 못할 네, 그 정도의 그런 내공이라 그러죠. 사실 사진을 잘 찍는 내공은 사진에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부분들이 사진에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사람의 내공은 진짜 내가 엄접할 수 없는 내공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딱 느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런 프로 작가님들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내가 정말 뛰어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프로 사진가들의 버금가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리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닌 건 분명히 아니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진은 사람이 찍는 겁니다. 카메라와 렌즈는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아지고 해상력이 좋아졌지만은 성공률을 조금 더 올려줄 뿐이지 그게 100%의 성공률을 보장해 준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찍는 방법이 좀더 정확성 높고 좀더 확률적으로 성공률을 보장이 되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카메라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카메라를 쓰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카메라의 가격을 60만 원짜리 가치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100만 원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서 200%, 300%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충분히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비보다는 사진에 욕심을 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